강박장애 원인이 뇌 억제성 신경전달물질과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강박장애로 진단된 31명과 건강한 사람 30명을 대상으로 뇌 영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서 두 종류의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와 감마아미노부티릴산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강박장애 치료의 새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.